안녕하세요. 저 NC 다이너스 스카우트 팀장 민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3라운드를 김희집 선수하고 트레이드를 해서 신일고 김희집 선수를 1-3번에 지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래프트에 임했었고요. 물론 이제 1-3라운드가 없어서 부족한 환경에서 드래프트를 하긴 했는데요. 모두가 다 각자 같은 환경에서 드래프트를 할 수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1-3라운드 없이 한번 다 타구담과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또 드래프트에 임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드래프트에 임했습니다. 네. 전략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전략은 라운드에 가장 좋은 선수를 선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 전략이고요. 저평가 우량주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숨은 고수들을 잡는다 생각을 했고 올해는 특히 또 클래식 지표랑 데이터팀과 협업해서 우리 관찰하는 것과 세 가지가 검증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모르는 선수도 지명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력으로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김태훈 선수는 미래의 불펜 핵심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홍재문 선수는 대학 리그 가장 제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제구력이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고요. 일단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올해 저희가 1라운드 사실 내야수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저희가 뽑고 싶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와 김민지 선수의 값어치를 생각했을 때 두 자릿수 홈런도 치고 또 중심 자원으로 내야로 된다 그러면 충분히 김민지 선수가 높은 가치가 있겠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단장님 해안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또 뭐 2번, 4번, 5번이 제일 하긴 한데 저희가 대학 선수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 사실 좀 수준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선수 한 명은 꼭 앞에서 선발하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라운드가 가장 그래도 우리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뭐 기분 좋은 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고 내일부터 다시 운동에 또 매진하셔가지고 미래의 박민우 선수 또 미래의 이재학 선수 또 미래의 구창훈 선수가 되시길 바라고 저희 구성원과 같이 창원 NC파크에서 건강하게 경기를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우트팀 팀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너무 더웠고 또 그리고 연속으로 대회가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군말 없이 우리 따라주는 팀원들 너무너무 고맙고 뭐 잘 뽑은 거는 다 팀원들이 잘 뽑은 거고요. 못 뽑은 건 뭐 자 제 탓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린 신인 선수가 조금 부족한 성적을 내더라도 아이가 탄생하면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키우듯이 우리 구성원 모두 또 우리 코칭 스태프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짧게 끝나고요. 궁금하신 우리 신인들에 관해서는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스카우트팀이 전원 출동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도 많았었고 어떻게 선수를 뽑았고 또 이 선수의 장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안을 줄 거니까 잘 계속 좀 끝나면 좋고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는데 좀 외롭지 않나? 일단 프로에 뽑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NC 오고 싶었던 팀이에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좋아했어요. 막 상해가 엄청 좋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가고 싶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친구인데 제가 유급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도 좋겠네요. 그 친한 친구 한 명 있으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원고 투수 이세민입니다. 좋은 구단에서 뽑히게 되어 정말 좋고 빨리 1군 모습에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 안 물려가지고 계속 막 떨리고 막 초조해하게 있다가 대구 사원고 투수 이세민 NC에서 딱 뽑혀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그냥 딱 뽑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딱 이제 유니폼 받고 좀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전까지 너무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잘 웃질 못했는데 딱 NC 유니폼 받고 입으니까 웃음 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네 축하한다고 막 와서 열심히 잘해보자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좀 신기했어요. 막 친구가 저기 TV에 나와서 1군 던지고 있고 신기했는데 또 잘 던져가지고 경기 끝나고 잘 던져 수고했다고 또 해주고 던지는 모습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사람. 네, 이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저는 키가 커서 타점이 높아 직구가 좀 많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공이고 커브는 좀 남들처럼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좀 빠르게 떨어지고 각이 커서 좀 헛스윙 유도를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김도영 선수랑 또 강백호 선수도 있고 좀 젊은데 지금 야구 잘하고 있는 선수들 한번 상대해보고 싶어요. 헛스윙 내보는 약간 그런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영 선수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상영고 역사와 전통이 깊고 야구 이제 100년이 다 되어 갔고 야구장 시설도 너무 야구하기 좋게 만들어졌고 또 우승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남들 고등학교보다는 좋고 야구 명문
저 야구 10년 동안 했는데 항상 집에 오면 뭐 어디 아프다 하면 주물러 주시고 빨래도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고 스파이크 항상 사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돈 벌어서 꼭 좋은 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또 야구장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왔어. 긴장해가지고 휴대폰도 안 보고 그냥 멍 때리면서 올라오고 호텔 도착하니까 더 긴장돼가지고 막 가만히 앉아있다 들어왔는데 여기 너무 크고 막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리를 엄청 떨더라고. 아니 여기 그래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초조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예. 네. 근데 아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친구들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래 가셨어요. 저 근데 경상도권 세 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삼성, NC, 롯데 이렇게. 그래도 1픽은 저 1픽 솔직히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개를 꼽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 세 개 중에 한 개는 꼭 가고 싶다. 그냥 그 세 개가 좋았어요. 그 중에 제일은 NC. 안녕하세요. 이세민 선수 엄마입니다.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다가 딱 굴렸을 때 기분.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열심히 잘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선수였나요? 아니면은 하기 싫어 이렇게 떼놓은 거가 이런 선수? 세민이는 솔직히 제가 입 안 될 정도로 스스로 잘하고 있고. 듬직한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많이 뒷바라지 못해준 거에 비해서 우리 세민이가 여기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기특합니다. 축하해. 저희 세민이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도 잘해야 돼. 이게 저 유튜브가 하라는 걸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그래야 너 팬도 많이 생기는 거고 네 유니폼도 많이 잘려있어. 이런 거 누가 돈 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어? 무슨 무슨? 25? 25? 27? 27? 옷이 한 번. 괜찮아, 잘 어울리네. 옷이 한 번 갔네. 안녕하세요. 여기 안 가. 친구 생겼네. 친구 생겼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상고 내야수 유재현입니다. NC 다이노스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NC 다이노스에서 제일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현실이 안 돼가지고 직시가 안 돼가지고 얼떨떨했어요. 계속 학교에서 애들이랑 보고 있다가 지명 불려가지고 그 코치님이 바로 지금 호텔로 출발하라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그 택시 타고 여기 드래프트장 오면서 많이 축하 전화 받으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안 봤거든요 드래프트를. 그래서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고생했다고 해가지고 저도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야구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선수고 타석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선수입니다. 제 롤모델은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 제일 잘하는 유격수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유격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 그 작년에 NC 입단했던 원종의 선수가 저랑 초등학교 동기여가지고요. 방금 오면서도 축하 문자 받으면서 왔어요. 와서 잘하라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 불렸는데 임다운 선수라고 경기상고 같이 유급하면서
재활도 같이 하면서 프로 이번에 뽑혔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들 정말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0년 동안 뒷바라지해주신 엄마, 아빠, 할머니, 고모, 다 누나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얼굴이 재학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야 재학이 어? 한 마디 재학. 어? 한 마디 네가 해줘. 그럼 이제 갑니다. 선발 파이팅 하시고. 야 얼굴도 딱이 됐어. 얼굴도 딱이 됐어. 딱딱이 됐다. 웃는 모습. 야 그럼 야구 잘하겠다. 재학이 닮으면 야구 잘한다. 충암고? 충암고 잘 모르겠어요. 충암고는 좀 힘은 더 괜찮긴 한데 아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지 않나. 전통? 전통? 전문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거 보면 약간 좀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생각할 때 힘은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은 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를 했는데 졌는데 거기서 이제 휘문이 야구도 잘하고 영문이다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휘문 야구 잘합니다. 그 영문은 아니고 전통의 그런 거. 아 야구 명문이다. 아 야구 잘합니다. 휘문 야구 잘해. 그 사이 좀 더. 못하는데? 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